왔다 왔어 왔다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안입니다. 오늘은 전남 있는 보험 나라호 우주발사대 한번 가보죠. 그리고 동래산 캔백나무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금탑사가 유명하죠. 먼저 고흥 이야기하면 박희성, 축구스타 박희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박희성 이름으로 봉설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려보겠습니다. 간간이 저렇게 시골길처럼 사실 읍인데 작은 교회도 있고 마을교회 슈퍼도 있죠. 목이 말라서 음료수도 한잔 사먹고 이렇게 시골길 돌담길이 낡은 들판이 뻥 뚫려있어요. 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고흥의 마을길들을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고흥에 가면은 어촌 천장도 있어요. 한번 들려보고 여기저기 또 시골길도 한번 가보는 그런 체험대. 박물관 건물이 저 앞에 보이는데요. 이 나라호 대교를 갖다가 건너면 바로 내 나라도 다 나오죠. 드디어 나라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도쿄 나라가 발생해서 이제 쏴왔던 이거는 진행이고 2002년에 발사된 거네요. 모형이에요. 이게 이제 당시에 발사했던 모형. 이거는 이제 구형. 1998년 6월 11일에 발사 성공한 로켓. 여기에 이제 로켓에 관련된 우주 박물관이 쭉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외부 모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썩지 않은 날이 들어가지고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 보세요. 그냥 로켓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초립 붕괴되어 있는데 저 뒤에 녹색 반사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보시면은 지금처럼 보시는 것 몽골 중심이에요. 여러 명들이 지금 몽골인데 머리 장난이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머리 시원하게 그 해송도 보면은 그리고 캔백나무 나라호 관광하고 바로 뒤쪽으로 걸어서 한 3km 정도 올라가면은 캔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모습. 이렇게 빼곡히 들어서는 캔백나무가 이 동래산에 한 7000그루, 삼나무가 한 2000그루 정도 있고요. 이 아름드리 둘레가 한 70에서 80cm 정도 되는 삼나무와 캔백나무. 수령은 한 1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신탑 보이고요. 이제 쭉 나라호를 빠져나와가지고 고흥에 있는 여기저기 바닷가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정말 멋져요. 삶의 표정이죠. 이 바다는 이곳들에. 그리고 어시장에 한번 걸려봐서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가봐요. 이렇게 어시장에 들려가지고 구경을 쭉 하고 식사도 이게 항상 편하게 받아서 먹고 바다 구경을 하고 멋있는 바다가 보이고 바로 옆에
또 해수욕장이 있었으니까 해수욕장에 끌려가지고 시원한 바닷바람과 모래사장을 쳐다보고 있다. 파도와 모래의 인연이랄까. 예, 바로 옆에는 엄청난 크기의 멋진 해수. 그의 아름다리가 한 1m쯤 됐어요. 드디어 금탑사에 왔습니다. 금탑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진 이 사찰로서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로 금탑사 하면은 바로 옆에 비자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비자나무가 거의 4만여 평에 3,300여 그루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드디어 공의 마지막 관광 코스 영남 용바위 앞에 왔습니다. 이 용바위는 어떻습니까? 이 용이 하늘로 승진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용바위입니다. 어둑어둑한 시간에 들렸기 때문에 사실 깨끗하게 나오진 않는데 용이 이렇게 용트림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바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자, 보세요. 엄청나죠? 가까이서 보면 저 용의 성실한 모습이 그대로 그 잘 나옵니다. 이분 설명 잘하시네. 용바위는 출질의 상기바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축을 잡았고요. 양쪽으로 다 있어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용바위까지 쭉 이어지고 끝까지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